새 컴포지션을 하나 열어주시고, 글자를 입력하실 때 타입 문자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가로 문자 도구랑 세로 문자 도구가 있습니다. 가로 문자 도구에서 우리가 글씨를 쓸 텐데, 문자를 쓰실 때 글자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시려면 문자 패널과 단락 패널을 여셔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단락 패널과 문자 패널이 열려져 있어요. 자, 이 문자와 단락을 자동으로 열게끔 하시려면 패널 자동 열기를 체크해 두신 상태에서 가로 문자 도구를 선택하시면 패널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처음에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없어요. 네, 항목이 없고, 그 다음에 문자 도구를 선택했었을 때만 얘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락에 또는 문자에 패널을 닫았다가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하시면 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그런 다음에 글씨를 쓰실 때는 컴포지션 화면에서 클릭하셔서 글씨를 적어주시는데, 영문 서체는 바로 나오지만 한글은 한 자씩 늦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마지막 글자는 다 적으시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셔가지고 한글 같은 경우는 마지막 글자를 표시한 다음에 다 적으셨으면 선택 도구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선택 도구로 바꾸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글자가 선택되면서 문자 패널에서 서식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 글꼴도 바꿔주실 수 있고, 글자의 색상도 바꿔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자의 테두리 색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테두리 색도 원하시는 색이 있다면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테두리가 정해지게 되면 테두리 굵기도 정해집니다. 밑에 테두리 굵기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테두리 굵기도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테두리가 칠을 선위에, 뭐 칠을 바깥에, 바깥쪽에, 뭐 이런 식으로 위치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색이 없다면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스타일 변경이고요. 스타일 변경이고, 글자의 크기를 또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 지정, 글자의 크기 지정하기. 그 다음에 행간, 두줄 이상 적었을 때 행간 설정. 커닝, 글자와 글자 사이, 영문 글자일 때 글자와 글자 사이에, 두 글자 사이에 간격 조정하는 커닝. 그 다음에 자간, 글자 전체에 대한 자간 조정입니다. 자, 이렇게 자간을 따로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로 비율과 가로 비율, 그리고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단락에서는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기준점을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찍었던 기준점 기준에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하시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여백 따로따로 주실 수 있고, 문장을 여러 줄 적었을 때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한줄 적었을 때는 얘들 필요 없어요. 뭐 위쪽 강경이나 아래쪽 강경이나 첫줄 들여쓰기나 뭐 이런 것들 뭐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줄 적었을 때 단락에 대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쓰실 때는 가로 문자 도구를 이용하셔가지고 글씨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